도착했어요. 저희가 저기 우도 이 소라축제 들어올 때 펜션을 알아봤어야 됐어요. 강아지랑 오는 거라서 여기로 왔어요. 달그리안 펜션이 애견 동반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숙박 잡았습니다. 방도 보여드릴게요. 도동아 일로 와. 아이고 쟤좀 봐. 쟤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가지고 힘들었어. 이제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수건 있어요. 수건 있어요. 아이 깨끗하지. 종이 절대 못 올라오겠다 야. 다락방도 있구나 이렇게. 뭐 해먹고 이럴 건 아니어가지고. 아유 뭐 깨끗하네. 아이고 좋아. 바닷가 가볼까? 저기 우도 소락축제에서는 6시 반부터 음식이랑 뭐 주류 같은 게 공짜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남아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좀 놀다가 가려고요. 지금 축제 현장 가도 뭔가 이벤트 같은 게다 끝나가지고요. 내일이나 체험해야죠. 가봅시다. 와, 너무 예쁘다. 좋다. 아이고, 예쁘다. 지 야,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 아우 짜. 아이고 좋네. 낮이니까 좋은가 봐. 아이고 좋아. 또 데리러 와. 개크레인, 개크레인.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저 사장님이 뭐야, 여기 바닷가 가면 걔가 산소가 많아서 살아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살아났네. 아이고야, 미치겠네. 누나, 여기 한번 보게. 이렇게 바닷가를. 바닷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예쁜데. 아이고, 쌩.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지금 산소가 많아서 그렇대요. 이렇게 여기 오면은 살아난다고 했. 내일 목욕시켜야지. 아이고, 좋아. 도동아,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그래. 그래도 도동이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 맡길 데도 없는데. 급하게 잡은 펜션이 애견 펜션이어가지고 다행이지 뭐예요. 도영아 재밌어? 그래 좋다야. 아까는 덥더니 이제 저녁 되니까 쌀쌀하다야. 와 너무 좋네요. 오길 잘했어. 도동이가 제일 문제였는데. 오도에도 애견 펜션 있네요. 그리고 애견 펜션이 좀 많았어요. 일찍만 잡으면 강아지랑도 크게 불편함 없이 올수 있어요. 이제 우리 도동아 저기 공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지금 우도 축제여가지고 6시 반부터 음식이랑 주류가 다 무료로 제공된대요. 도동이는 못 먹어도 같이 가야지. 집에 있으면 또 공황장애 오니까 혼자 있으면. 너? 니 버린 줄알거 아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인 줄넘기 등반도 교실 아니 이거를 줄을 서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무료 먹으려고 내가 기분이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딴데 가서 뭘사 먹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줄좀봐 세상에. 먹을 수가 없어. 탕수육 해물짬뽕다. 도저히 거기에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도 안 나고 줄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근처에 중국집 영업하는 데 왔어요.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다 영업 종료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여기라도 열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도영아 뷰 봐. 예쁘네. 그래, 좋다. 아, 그럼 이거를 저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와! 우리 말 거니까요. 해녀들이 잡아서. 야, 여기 해녀들이 잡아서 소라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래. 이거 담가 놨잖아. 와, 엄청 많아. 대박. 와, 야, 이거 좀 봐봐. 엄청 많아. 대박이야. 도동이도 너무 힘드니까 이거 먹어. 야, 이 개의 유모차 아니었어 봐. 당근으로 급하게 사길 잘했지. 제주도는 당근 마켓 시장이야. 소주 안 주셔도 돼요. 감귤이네. 그치, 흑돼지 뭐 감귤이었네. 어디서 먹던 거랑 상관이 없다. 맛있어? 많이 먹어. 그래. 땅콩 나물이래.
너 이런 거 본 적이 있? 뭐지? 이게 땅콩이야. 여기 땅콩. 땅콩 나물. 먹으래. 다 먹으래. 야 대박. 먹어봐. 너무 신기한데? 우도 되게 맵다. 우도는 다르긴 다르네. 땅콩 땅콩 나물도 있고 신기하다 이. 소라 마감됐어. 소라 마감. 마감. 예. 소라는 먹을 수 있겠다. 우리 친구들 왜냐면 조명 기계는 파손이 되면 술 저도 하나. 뭐 이거 뭐. 이건 뭐예요? 아이쇼. 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네. 고맙습니다. 술 막 그냥 준다잉. 술 공짜다잉. 와 감사합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아. 이거 안 보여. 야 2만원짜리 닭강정이다 야. 먹자. 넌 자 도동아. 도동이 이제 푹 자. 이제 좀 졸리잖아. 자. 와 도동아. 너무 좋지. 야 세상에. 야 대박이다. 너무 좋죠. 두동이도 좋지. 여기는 하고 해수욕장 앞이어가지고 도동아 아니야 아 아이 도동아 아직 스트레스가 덜 풀렸나봐. 도동 아이씨 도동아 하지마. 아이 아이 저씨.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가 하고 해수욕장 앞이어가지고 편의점 뭐 카페 먹거리, 식당 이런 거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진짜 조용하다. 어디 외국 같다. 너무 예쁘다. 저 아침은 간단하게 라면 먹고 그냥 누워서 테레비 보기가 거시기니까 우도봉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도 등대까지. 어? 집에서도 테레비 보는데 말이야. 두동이도 함께. 두동이도 함께. 올라가자. 우와 사자바위. 너도 거기 앉아봐. 아 사자바위 대박. 일로와 일로와. 오빠 그거 어떻게 저렇게 깎였지? 그래서 우도야. 소가 누워있다고 해서 우도야. 타봐 치. 야 이거 지금 무서워가지고 낑낑거리는 거야.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무서워. 가까이 가봐. 어머 어머 막 콧바람 한다. 콧바람. 아이고 우리 집 겁쟁이 저거.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이런 데가 다 보이네. 너무 예쁘다. 성산 일출봉. 한라산. 여기 우도 전경이에요. 와우 너무 좋네. 진짜 좋다. 좋아서 그래. 좋아서. 괜찮아. 어디 똥 있나 보다 여기. 가자 가자 빨리 가. 도동아 왜 짖어. 일로 와. 아이고 잘 걷네. 어? 개가 사람보다 잘 걷네. 저 등대 위까지 가볼게요. 우도 라이트하우스. 우리 우도 등대에 올라왔어요.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건멀레 해변부터 하고동까지 갈 수 있지만 차를 반대쪽에다가 올라오는 길에 세워놔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야 돼요. 이쪽 길이 참 예뻤었는데. 아 그래도 올라와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 우도 온 김에 보트 타러 왔어요. 보트. 아는 언니가 소개시켜줘가지고요. 보트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죠? 한상의 동굴로 들어가는 보트. 보트 탑승
매표쇼. 오야. 밑에 조심해. 저희 섬이 그 소 우자를 써서 오두거든요. 정면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소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상 한번 찾아볼게요. 소? 예. 가운데 몸통이고 오른쪽 기역자 툭 튀어나온 게 다리. 저거 뒷다리로 보면 쉽죠? 저 뒤에 연결된 거 꼬리. 오. 그래서 우두입니다. 말씀드리면요, 우와. 낮에도 저 달을 볼 수 있다는 동굴이에요. 달. 네, 네. 동굴 안에 달 떴나 보러 갈게요. 자, 선글라스를 잠깐 벗을게. 아, 왜 천정이 한번 봐요. 네, 자연적으로. 와, 우와. 네, 영상. 달이래, 달. 자, 어쩌면 저기 하얀 돌이 이렇게 딱 박혀서. 우와. 잘 보일까요? 대박! 주감명월입니다. 주감명월! 주감명월. 와, 진짜 예쁘다. 와, 저 달 너무 멋있는데? 와, 대박. 눈썹 떠나있죠? 우와, 우와. 조용아, 보여? 눈썹? 대박이다. 턱이 엄청 길어. 네, 중간에 하나 더 구슬 하나 띵 물고 있는 용머리까지. 우와! 하늘로 승천하려다 둘이 되어버린 용머리까지. 우와. 모형이잖아. 자, 멋진 거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저기 수중 동굴이 있습니다. 파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물줄기를 뿜어낼 거예요. 오. 여기. 우와! 우와! 나는 아이스크림. 오, 귀여운 거 엄청 많네. 와. 도영아, 여기 구경해봐. 엄청 귀여운 거 많아. 맛있는 거 같아. 뭔 말이야? 맛있어. 개가 난리야. 맛있다. 이거 샌드 안에 땅콩땡 엄청 많아. 살리다! 몇 살이세요? 수학교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거요, 외도. 외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출발! 아저씨가 잘하네! 와, 고마워해! 아저씨 1등이야! 10, 9, 8, 여섯. 도영이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공동으로 해서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스태프분에게 선물 받아가시고요. 와, 인도야! 자, 다음. 와, 대박! 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자, 보시고, 몇 학년? 나그네에서.
아무래도 아쉽게. 와, 역시 서빈 백사야. 저 물색 좀 봐. 너무 아름답다. 이게 산호잖아. 이게 돌이 아니고 산호라고, 산호. 이게 산호라고. 산호 해변이잖아. 오, 사람이 많네요. 근데 물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종아, 발 담가봐. 와우.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차가워. 오, 오, 야, 뭐 푹푹 들어가.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기 보이는 게 아마 지미봉일 거야. 너무 많이 빠져. 와, 너무 예뻐. 운동이 많이 무서워? 아니, 한번 털어야 될 거. 그럼 먼저 털고. 저희 그 우도 소라축제장에서 뭐 재밌는 것도 하고 국수도 먹고요. 아직 1시 35분인데 나가려고요. 많이 놀았어요. 서빈 백사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서 앉아있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개가 지금 탈진 직전이야. 얘는 지금 힘든 것 같아. 역시 집 나오면 이 개고생이라는 게 딱 맞는 말이라니까. 아,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고, 도동이 데리고 와가지고 걱정 없이 놀다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행복했어요. 우도, 우도 러브. 다음번에 여름에 한번 와볼게요. 모두 우도 여행 즐겁게 하세요. 안녕.